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DGB 금융지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동진 세미캠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링크 제네시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의 리노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자, 코스피 네. 계속 2,400선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 증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꺾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국내 증시에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같이 중국 증시와 같이 영향을 받고 있고 S&P 500이라든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를 갔는데 지금 그 중국 증시 움직임과 거의 동조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어제 이제 우리 증시 마감 이후에 중국이 지준율을 0.5% 이거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등 마감 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시장 하락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긍정적인 이슈는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어제도 이제 장중에 좀 늘었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에서 상승 전환됐던 것들이 정부에서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위한 그 R&D 비용에 대해서 한 50% 세액 공제 한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일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도 HBM 관련된 그 장비 공급사 다변화에서 국산량이 많이 쓸 거다 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였고 전년 이제 그 위증시에서도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다시 또 3월달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강세가 좀 나타난 것들이 아마 그 국내 증시 오늘 그 상승이 나온다라면 일단 반도체 섹터 좀 갈 것 같고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올해 이제 그 성장률이 이제 지난해보다는 현재 줄어들 것이라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그 2000년 섹터 쪽에 장 초반에 지금 그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금융주 그 섹터가 좀 계속 강한 게 이게 아마 배당 관련 그 정관 변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기말 배당에 대해서 이제 배당 기단일로 이연할 수 있도록 배당 그 절차 관련해서 그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1분기 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기말 배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주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아마 이게 이제 3월 말까지는 그런 수급이 같이 몰린다고 뭐 가서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4분기 원인 쇼크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저하된 부분도 시장에 반영하면서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배당 관련돼서 뭐 금융 섹터는 뭐 투자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인터넷 섹터들 시가에 빠지는 것들은 이게 반대 매매 영향도 분명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그 같이 투표 동참하지 마시고 조정 받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좀 급등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 나오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지금 악재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금융주는 기말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가 호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매크로 지표인 뭐, 제조 구매 관리 지수나 뭐, 서비스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보다는 아무래도 확장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물에 이제 그게 저조했고, 이제 2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선호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위험 자산을 조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발표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충전소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기도에 좀 오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의 약세로 인해서 지수의 이제 큰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이는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날이 풀리거나 조금 2분기가 지나가야지 2차 전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전공정이나 후공정 마찬가지로 실적을 좀 잘 내고 있었지만 저평가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종목들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2월에서 3월쯤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일단 2차 전지주들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반도체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쪽에서 그 DGB 금융지주 말씀드리겠고요. 그 금융권에서 좀 리포트 나온 걸 좀 봤는데 그 ROE 대비해서 그 PBR이 가장 낮은 은행주라고 지금 분석이 나와 있고, 그 ROE가 이제 7.9인데 PBR이 0.21배고, 그 ROE 대비해서 그 PBR이 이제 어쨌든 은행주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2,800입니다. 이제 뭐 3배 미만이니까 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순이익이 좀 다소 부진한 것 부진했던 것도 그러니까 2022년도 부진했던 게 당연히 어쨌든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이제 어쨌든 자회사들 배당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 실적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충당금 그 추가 적립이라든가 그 상생 금융 비용 등의 이제 대규모 비용 항목에 관한 것들 지금 상당히 좀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연결 순이익도 8% 증가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까지 이제 그 부동산 PF 충당 기용 영향성으로 인해서 전에 하이투자증권 쪽에 그 순이익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배당 기대감 그 기말 배당이란 분기 배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은행주 쪽에서 제일 싸서 DGB 금융지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GB 금융지주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저는 이제 반도체 주인 동진 세미캠 주목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관광의 포토레스트 이 분야의 이제 핵심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매출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발포제 기업이었는데 발포제는 이제 매출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포토레지스터리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3분기에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에도 가동률이 77%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그 반도체 시기에도 좋은 그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4년 연속 계속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출하고 영업이익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CNT 도전제 등 사업 확장에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 42,000원대고 오늘 한 43,000원 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까지는 큰 상승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다만 그 이상서부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 CNT 도전제가 매출에 좀 잡히게 된다면 향후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년 연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